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헐. 상자 안에 네모난 자갈이 있습니다. 네모난 자갈을 얻었습니다. 바로네. 쟤 왜 여기 쳐다봐? 세이브. 네모난 자갈. 거기 구멍인가? 혹시? 가도록 하죠. 빠르다. 할아버지만 이쁘게 나와주면 정말. 와, 할아버지 가운데로 오지 마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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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됐다. 피했다. 나이스. 여기다. 너. 자, 네모난 자갈을 끼워넣었습니다. 뭐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어? 미로네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슝슝. 이 미로의 끝은 어디 있을까? 아, 막혔어. 다시 돌아가야 돼. 헐. 헐. 아래로 가야 되나? 여기? 아, 저기 막혔고. 여기? 어? 뭐 하고 있니? 어? 젠장. 제한 시간 있네. 아, 정신 팔렸어, 진짜. 젠장. 일단 그 2층 가서 세이브를 먼저 한 다음에 할까 봐요. 너무 머네. 여기서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짱. 아, 할아버지 짱. 세이브. 아, 여기 아니야. 세이브 1번에 저장해놓고. 움직입시다. 일로 갔었던 것 같은데. 제한 시간이라니. 아,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와. 대박. 저기 있다. 오!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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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세이브. 개구리. 개구리 짱. 아래가 열린 것 같아요. 와. 여기서. 또 무슨 던전같이 할 것 같다. 항아리가 있네. 불길하게. 인형의 눈이 잔뜩. 염주? 염주 될 거. 항아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여기 있다는 걸 안 가요? 개굴? 세이브? 헐! 대박이다. 똑똑.
헐? 불길해. 가볼까? 지나가. 우리 친구들 있는 곳으로 못 가. 으앙, 죽음. 다른 곳으로 갑시다. 여기 아니지. 얜또 여기가 있는 거야? 인형 있습니다. 혹시 이거 쓸수 있는 건 아니네? 내 아이템 염주 갖고 있고. 할아버지는 대기를 정말 잘 타는군요. 어떻게 저렇게 딱 걸리지? 갑시다. 이제 별로 감흥도 없구나. 아, 할아버지. 꿈인가? 응? 혹시 너구나. 그래. 할아버지 이번 어느 쪽으로 가실 거예요? 여기구나. 어이구. 이방 있지 않았나? 알구나. 여기 개구리 있으니까 세이브를 해두고요. 이제 되겠지? 마지막은 여기서 죽었어. 나왜 죽은 거지? 난안 보여. 병으로 잃었어. 그래서 내겐 어둠밖에 없었어. 하지만 난그 사람과 만났어. 그리고 두 명의 아이가 생겼지. 처음으로 내 눈에 비춰진 밝은 세상이. 하지만 어? 일순간 빛은 사라지고 난 어둠에 쌓여. 그래, 나는 세 명의 빛을 잃었어. 어? 그리고 내 주변엔 사람이 없어졌어. 아무도 없게 됐어. 그래서 나 인형을 잔뜩 만들었어. 외로워서. 하지만 외로워. 외롭다고. 저기 너, 난 어떻게 해야 좋다고 생각해? 말해. 말하지 않으면 인형으로 만들. 세이브를 할까요? 세이브를 하죠. 뭐야, 얘네 왜 둘이서 쫓아? 얘네 왜 두면서 쳐? 파리 될때 때리는 건가?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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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빨개지면 빠르네. 은희? 한 건가? 와.
짝짝 성공이네요. 아내와 아이들은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몸이 불편한 내가 거슬린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나 혼자선 아무 데도 못 가. 나 혼자선 화장실도 욕실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도 아내와 아이들은 나를 매우 열심히 보살펴줬어. 하지만 살해당했어. 아내도 아이들도 너한테. 무슨 소리지? 너라니. 설마다? 열쇠나 내놔. 열쇠가 떴습니다. 슝슝. 개구리. 됐다. 가자. 이 열쇠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현관의 열쇠? 오, 잘 있어, 잘 있어. 나 이제 갈 거야. 두번 다시 보지 말자. 길에서 마주쳐도 없어. 어? 없어졌네? 갑시다. 뭔가 조금 속도가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이겠. 여기도 없네? 다 사라졌어. 어? 세이브. 와, 드디어, 저택에서, 나가게 됐어요. 근데 꽃밭이 왔네요. 어라? 마당이 아니야? 여긴? 꽃밭이네요. 죽었나봐요. 헐. 뭔가 무한루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네요, 무한루트. 이런 곳에 문이? 여기는? 그거 참 큰일이었네. 엄마의 목소리. 그래, 이토하드 참. 공원에 다치지 말고 말이지. 엄마? 오른쪽의 소녀. 이토아, 오늘은 이걸로 놀자. 왼쪽의 소녀. 응, 좋아. 저건 어린 시절의 난데? 어째서? 게다가 저 여자애는. 설마! 얘도 얘 가족이야? 엄마를 만질 수가 없어. 만질 수가 없어. 이 여자애, 역시 그 여자애야. 하지만 어째서 나랑 놀고 있지? 내가 어렸을 적엔 이 애랑 만난 적이 있었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난이 애랑 놀았던 기억이. 소름 돋을 것 같아요. 또 꽃밭이. 또 문을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또 문이. 여긴? 거기네요, 앞마당. 얘 언니였나, 설마? 와, 대박. 소름. 이거 봐, 이토아, 소금쟁이가 헤치고 있어. 아, 정말이다. 쓱쓱 헤엄치고 있어. 어? 저쪽에도 헤엄치고 있어. 가자. 이토아. 응. 가보자. 미우. 미우? 이토아, 같이 학교 가자. 미우? 내 기억에 미우라는 저 여자애는 나 어째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또 여기야.
점점 꼬매지네요. 난 도대체 뮤라넨 도대체 누구지? 집으로 왔네. 여긴 할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 오늘은 즐거웠어. 응, 이토아랑 함께랑 정말 즐거웠어. 아하, 뮤, 나 슬슬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집으로 돌아갈게. 응, 내일도 보자. 꼭 같이 놀자. 응. 나 기억났어. 3살 때부터 항상 뮤랑 같이 놀았었어. 그리고 분명 이날은 마지막으로 같이 놀았던 날이었지. 나 다음날에 전학을 갔으니까. 어, 소름돋아. 여기는? 아, 친구. 얘 친구였구나. 와. 근데 왜 얘가 이런 일을 엮여야 되는 거지? 뭔가 도덕에 관해. 어, 비 온다. 비 올 땐 김치전인데. 먹고 싶다. 이쪽으로 와. 이쪽 와. 김치전 먹으러? 왠지 보스 몹 같군요. 뮤? 항상 기다렸어. 이토아가 오는 걸. 그 다음날 나는 항상 만나던 장소에서, 그래, 여기서 이토아를 기다렸어. 항상 이토아가 오는 걸 기다렸어. 눈치채보니 밤이었어. 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 이토아가 전학을 갔다는 사실을. 나 만나고 싶었어, 항상. 그런데 이토아는 갔어. 연락도 안 해줬고 슬펐어. 엄청 외로웠어. 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우리 집에 누군가가 와서 우리 가족의 뇌를 도려내서, 그리고 가족의 기억을 빼앗겼어. 그 충격으로 난 행복한 기억을 대부분, 그리고 그저 이토아란 존재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을 해낼 수가 없었어. 엄청 슬퍼서 절망했어. 하지만 오늘 드디어 만났어. 이토아가 와줬어.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었어. 그리고 너는 상처입은 우리 가족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줬어. 고마워 이토아. 정말로 이토아 만나고 싶었어. 착한 애인가? 뭔가 장소는 분위기 뜰 것 같은데? 그래, 이 그날 내가 갑자기 이사 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아빠한테 끌려가 미우랑 만나지도 못해서 차 안에서 계속 울었었지. 하지만 저쪽에 도착했을 때 바로 미우에게 연락하라고 했고. 그래서 어? 그럼 난 미우에게 연락을 한 게. 잠깐, 뭐지? 기억? 헐. 헐, 뮤! 소용없어. 그녀의 기억과 몸은 내가 받았어. 그녀는 이제 사라졌어. 기억과 몸을 받았다고? 도대체 무슨 말을? 난 기억소녀. 인간의 기억을 빼앗는 망령. 난 상처 없는 소녀의 몸, 인간의 기억을 원해. 나에겐 없는 그들만의 것을. 그런다고 해서 사람의 기억을 뺏는다고 해서 좋을 건 없잖아. 뮤에 뭔가 기억을 돌려줘. 얘 것도 뺏을 것 같은데?
세이브 할까요? 결전이군요. 긴장되는군요. 잠시만요. 세이브 했고요. 오! 기억났어. 우리 가지고 전부 죽인 건. 어? 잠깐만. 이토아, 아빠 그만해. 때리지 마. 우린 친구잖아. 달콤시. 이게 뭐야? 따오지 않은데?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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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는 거야? 나 기억이 없어. 당신, 아유, 죽었네. 이란, 이란. 뭐지? 아, 아파. 뭐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감이 안 온다. 어? 자. 멈추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때릴 만한 타이밍도 딱히 없고. 잘 때린 건가? 공략을 전혀 모르겠네.
뭔가 이해가 하기 힘든 그런? 아이. 그냥 때리면 되는 건가? 이렇게? 아이. 기억이 없어. 마음도 없어. 새로운 대사가 나왔네요. 아, 젠장. 그러게요, 몇 대를 때려야 되지? 슬퍼. 어째서 기억을 가져가면 안 돼? 그래도 가져가야. 오, 야야야야야야야. 달콤씨. 도대체 몇 대를 때려야 되는 걸까요? 싫어. 내가 더 싫다, 야. 내가 살아있는 가치 따윈 없어. 왜냐면 자신이 없으니까? 성공했나? 그렇게 기억소년 죽었네요. 퀴즈, 지금까지 몇 대를 때렸을까요? 난 사람의 온기, 따뜻함, 기억을, 감정을, 상처 없는 몸을 원하고 있었어. 그래, 나란 존재가 없는 이런 시시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뿐이야.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 언제부턴가 나는 내 자신을 잃게 돼버렸어. 난 나이프로 내 몸에 수많은 상처를 내고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어. 아픔 따위 느껴지진 않았어. 자신의 피가 뚝뚝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게. 언제부턴가 내 몸을 나이프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게 됐어. 그래, 난 그때부터 죽어 있었던 거야. 난 내가 지금까지 죽어 있었던 사실 눈치채지 못했어. 왜냐면 사람으로서 살아있을 때랑 죽었을 때랑 다를 게 없었으니까. 난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어. 나한테 행복한 기억과 감정을 원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장난하냐? 아, 젠장. 미우.
미유. 미안해. 약속 지키지 못해서, 전화 까고 나서 연락 못해서. 항상 기다렸는데 사과하지 못해서 미안해. 와, 그리고 현실로 돌아왔네요. 소재 제공. 그림. 아, 재밌게 보셨어요? 다행. 드디어 끝이다. 뭔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주인공이 너무 불쌍하네요. 전학 한번 갔다가. 기획, 기획 연출 히가시도라. 기억 소녀, 만나지 못해서. 잠시 후에 난 그 집 마당에 서 있었다. 뒤편이 있네요. 하늘은 벌써 맑아지기 시작했던 참이었다. 난 할머니의 집까지 걸어갔다. 설마 반전이? 저벅저벅 저벅저벅. 할머니? 이런 시간에 성묘를? 설마 내 무덤? 얘 죽어있던 존재 아닐까요, 설마? 할머니,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아침 일찍. 어? 어? 뭐야 이게? 내 이름이? 왜 내 이름이 있어 여기? 무덤에? 이토아가 이사를 가는 날에 일어난 일이란다. 할머니? 이토아가 저쪽으로 이사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 소름! 사고? 설마니? 그런 기억은 없는데? 그거야 당연하지. 왜냐면 이토아는 그 사고로 죽어버렸으니까. 죽어버렸대요. 헐, 죽어버렸어. 그럴 리가 없어. 왜냐면 난 여기에. 이토아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단다. 그럴 리가. 왜냐면 엄마는 지금 아기를 낳아야 돼서 입원하고 있는데. 처음엔 나도 깜짝 놀랐어. 왜냐면 이토아의 어머니는 사고로 같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나도 그땐 믿고 싶지 않았단다. 소중한 손녀랑 친딸을 잃었으니까. 지금 그럼 난 유령?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어? 난 어제
네가 여기로 왔을 때 확신했단다. 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지? 어? 어, 왜 그래 할머니? 소름 끼치게. 무슨 소리야? 넌 진짜 이토아가 아니지? 진짜 이토아라면 저 집에 대해 모를 리가 없어. 무엇보다 이토아랑 그렇게가 사이가 좋았던 미우에 대한 걸 잊어볼 리가 없지. 넌 여기 기억 소녀야. 내가? 기억 소녀? 그럴 리가. 내가 기억 소녀? 어째서? 할머니, 나한테 뭘? 어? 내 몸이 사지고 있어. 지금 부린 거 마귀를 쫓는 무리란다. 빨리 사라지렴. 이 마을에서, 이 세상에서. 너는 나를, 아니. 할머니와 이토아, 헐! 님들. 소름 끼치네요. 우리를 죽이고 모욕했으니까. 어? 당신은 내 가족을 써서 미호의 어머니 아버지 언니를 식칼, 톱으로 무참히 살해했어. 그래, 아까 우리 집에서 이야기하던 그 사건, 그것도 전부 네가 한 짓이란다. 그럴 리가. 기억소녀로 바뀌었어요? 그럴 리가. 내가 한 게 아니야. 나한테 그런 기억은 없겠지. 왜냐면 당신은 기억소녀니까. 우리들도, 이 마을 사람도 전부 너 때문에. 그래, 모두 당신 때문에 죽었어. 우리 가족은 그 사건도 전부 당신이 한 짓이야. 전부 빼앗아간 건 그 기억소녀가 아니라 당신이야. 이건 전부 내가 뺏은 기억으로 만들어진 세계. 이 중에서 일부는 진짜가 아닌 여러 기억이 섞여서 만들어진 것. 내가 빼앗은 기억으로 만들어진 세계니까 행복한 세계가 됐어야 하는 건데. 난 행복한 기억만을 뺏었을 텐데. 하지만 여기 불행한 기억이 있어. 어째서 난 행복한 기억만을 가져왔을 텐데. 어째서 불행한 기억이 들어오게 된 거지? 어째서 빼앗은 기억은 날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기억 소녀 만나지 못해서. 끝. 소름 돋네요. 전해드릴 말씀. 이 게임에 등장한 인물명, 단체명은 전부 가공된 것으로 현실과는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한글화는 다크로이님이 해주셨네요. 테스터는 네 분이 있으시고요. 기억소녀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와, 아, 소름 돋는다. 네, 그러면 녹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친구는 그러니까 이미 전학을 갔을 당시에 가족하고 다 죽었고, 그 기억 소녀가 이 친구의 몸을 빌려서 그 친구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죠? 와, 대박이네요. 기억소녀 만나지 못해서 두 번째로 이제 만나지 못해서라는 버전을 플레이했는데 어찌만 내용이 대박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녹화했고요. 기억소녀 끝.